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오늘 동영상에 올리실 분은 제 유튜브를 많이 보신 분이라고 합니다. 지방에 사시면서 제 유튜브를 많이 보셨는데 자신이 건강에 대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 사주를 보내주시면서 동영상에 좀 올려서 자세히 분석해달라 의뢰를 했습니다. 사주를 보니까 그냥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겠구나 그냥 척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분과 다시 확인을 하니까 그 부분이 말 그대로 정말 상태가 좋지 않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사주를 보면 건강 문제를 충분히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타고날 때 음양 오행상 어느 부분이 약하고 어느 부분이 넘치고 어느 부분이 허한가 타고남과 동시에 그것을 이미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어느 시기에 가장 쇠하고 약하고 또 왕한가 쇠하거나 왕할 때 문제가 발발하고 그때가 질병이 들어가게 됩니다. 명리에서는 사주 명리학에서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학문이고 중요하고 또 도움이 되는 학문이다 저는 이렇게 자신있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사주가 아픈지 어느 부분이 아픈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보고 이분이 지금 저에게 구구절절 저에게 근심의 이야기를 한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 앞에 그대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이분은 지금 굉장히 공포 분위기에 있습니다. 뇌 부분 뇌졸중 이런 현상이 온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문제가 좀 심각하다. 근데 가족 중에서도 오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미 삶을 유명을 달리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굉장히 좀 고통스럽다 두렵다. 과연 그러면 내가 수술을 해야 할까? 수술하다가 오빠가 돌아가셨는데 과연 내가 수술을 할 수 있는가? 또 수술하는 것이 너무나 두렵다 하면서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에서 정화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정화. 정화는 좀 신강해야 합니다. 신약하면 과부하 걸립니다. 대타인생, 남의 인생 살다가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화를 갖고 태어났는데 사주를 보니까 그냥 사주척 보니까 금이 너무 많습니다. 금 자체가 전체 사수의 경금까지 있으니까 사주에 금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이런 걸 비유할 때는 이제 이게 전형적인 제다신약 사주인데 제다신약에는 돈과 건강을 바꾼다 이걸 얘기죠. 돈 벌고 나면 건강이 나빠지고 돈을 안 벌면 건강은 회복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주는 반드시 이렇게 아플 때는 돈이고 뭐고 다 때려치워라. 왜?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건강 문제가 가장 악화되어 있다 이걸 얘기죠. 왜 그러냐면 이렇게 금이 많은 상태에서 56세인데 지금 48세에서 58세 사이 을류대운에 들어와 있는데 이거야말로 더욱더 문제가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자, 그러면 사주에서 제다신약이라서 모든 것이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임에서 제다신약, 화임에서 제다신약, 토임에서 제다신약, 금수 다 틀려요. 그런데 이 고질병이 이 정화놈이 정화놈은 반드시 제다신약 할 때는 뭐냐? 얘만 이상하게 제다신약 할 때는 건강과 돈과 맞바꾼다는 걸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화만큼은 뭐냐? 돈 벌면 몸이 반드시 망가지고 질병을 유발한다 이걸 얘기해 주는 것이죠. 더군다나 얘가 임과 개가 임과 개는 예를 들면 배우자 남편을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이미 봄에 봄장마에 봄의 기운자 습하에 너무 습하고 얘가 풀이 잘 자라지를 않아요. 잘 떠오르지 않아요. 활활 타오르질 않는다는 거죠. 여기다 피내리죠. 남편 피내리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함과 동시에 정화는 더욱더 힘들다. 그러니까 배우자는 원래 이런 사주는 결혼이 약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배우자 기운이 좀 약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정화가 이렇게 금이 많이 있으면 얼마나 많이 이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까. 참 노력 많이 했을 것이다. 산전, 수전, 공중전 겪으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했을 것이다. 이거죠. 왜? 지게를 엄청나게 지게를 짊어지고 산 위로 올라가고 있는 여행이 있잖아요. 지치죠. 몸이 지치죠. 얘는 을목이라고 있어서 아무 힘이 되질 않죠. 을격 합했고 인수라고 있어봤자 아무 힘이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인수가 있다는 것은 인복도 약하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어머니 기운, 학습 기운 자체가 전반적으로 약했다. 그러니까 뭐냐? 결국 일찍부터 산업전세에 들어와서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사주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건강 문제인데, 건강에서 을류가 들어와 있다는 거죠. 유 자체, 을목 자체는 뭐냐? 을은 뇌혈관을 이야기하죠. 뇌혈관.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사주에서 금이 많다는 거지. 금목. 금박. 목절이라고 했습니다. 금이 많다 그러면 목이 꺾인다 그랬습니다. 금이 많으면 금답 화식이라고 했습니다. 금답 화식. 불이 많은 그 금이 많으면 오히려 불이 꺼진다 이걸 얘기했죠. 화식. 그러면 여기서 건강 문제가 벌써 나옵니다. 이 사주를 태어남과 동시에 응하고 태어남과 동시에 48세에서 58세 사이는 굉장히 좋지가 않다. 어느 부분이 안 좋냐? 목 부분이 안 좋다. 화가 안 좋다 이야기죠. 목은 어떤 걸 이야기하냐? 이 사주에서 목. 간을 이야기해준다. 췌장을 이야기해준다. 췌장. 어느 부분을 이야기하냐? 뇌혈관을 이야기해줘. 뇌혈관. 뇌. 인후를 이야기해주고 당연히 수족절임을 이야기해. 수족을 이야기해줘. 그러니까 다치면 수족이 저리거나 수족이 다친다 이걸 얘기죠. 그러면 이 사주에서는 포인트만 잖아 뇌하고 수족 문제가 발발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뇌를 좀 이야기하면 뇌 잘못하면 이 사주는 충분히 중풍을 맞이할 수가 있다. 중풍 맞아 수족절임을 잘못하면 갈 수 있는 확률이 너무 농후하다는 것을 사주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앞불싸 조심하자 이렇게 나가야겠죠. 목이 자체가 여기서 이미 꺾였다 이걸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화는 뭐냐? 화는 여기서 심장을 이야기해요. 심장. 눈을 이야기합니다. 화는 눈을 이야기해요. 근데 이분이 지금 눈 부분도 문제가 있어요. 심각해요. 눈 부분도 있고 심장 부분도 심장. 심장이라는 게 마음심장이에요. 아, 이분이 커튼 멀쩡하다. 마음고생은 심하게 했다. 심장 화병이 생겼다. 화병으로 인해서 뇌까지 문제가 있다 그런 거죠. 이분은 그러니까 꾹꾹꾹꾹 참으면서 열심히 했을 것이다. 화병 걸리면서 했을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죠. 진짜 이 사주에서는 먼저 얘를 문제를 일으킨 것은 화다 이렇게 보죠. 화. 우리가 어떤 걸 감지하는 것은 눈에서 뇌가 먼저 판단하지 않고 시각에서 먼저 팝니다. 다 모든 음식도 눈에서 먼저 맛을 봅니다. 눈에서 보고 뇌에서 전달해요. 그리고 미각에서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빠른 건 눈이에요. 눈. 눈에서 어떤 걸 보고 서로 감정 기복이 좋다 싫다 서로가 대립과 갈등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화 심장 부분이 화병이 생겨서 마음고생을 하다 보니까 마음 소각을 하다 보니까 뇌 기능이 약했다 이걸 얘기해주죠. 그러니까 꼬였다 뇌가 아프다 이걸 얘기해주죠. 왜? 금이 많으니까 이걸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주에서는 먼저 이 뇌를 치료하고자 한다면 먼저 마음을 치료를 하라. 유신문이라는 거죠. 유신문.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그러니까 이 사주는 내 마음을 다스려주라 이걸 얘기죠. 돈도 지금 필요 없다. 건강을 돌봐라 이걸 이야기해주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경자년과 신축년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경자년. 올해 경자년과 신축년은 금 기운 자체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욱더 많이 두르고 있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왕창 더 쏟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눈부라치고 있는데 벌거벗게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꽁꽁 얼 수밖에 없다. 사람이 꽁꽁 얼고 춥고 냉하면 뭐냐? 혈관이 전부 다 쫄아들입니다. 쫄아들고 쫄아들니까 거기서 풍이 터진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뭐냐? 긴장하고 사는 사람이다 이걸 이야기해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라. 늘 긴장하고 산다. 혈관벽이 좁혀졌다. 좁아지니까 뇌졸중을 겪는다 이거죠. 뇌출혈을 겪는다 이걸 이야기해줘요. 겪을 수 있는 확률이 너무 너무하다. 언제 경자년 신축년이야. 근데 이분이 이미 현재 겪고 있다는 걸 이야기해주죠. 상태가 조금 뭔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걸 그 상태에서 지금 저한테 전화가 들어왔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결국 뭐냐 쉬자 이걸 이야기해주는 거죠. 쉬는 게 정답이다. 그러면서 이때 마음을 다스려주라. 심장 마사지하면서 마음을 다스려주라. 여기에서 못 넘어가면 내년 신축년을 해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얘가 두르면 완전히 병화를 잡아먹고 축이 들어오면서
진축 팔을 하게 된다면 살축 금을 두고 살축 금이 되면 얘는 그냥 꺼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내년 신축년에 수술하면 안 돼요. 수술을 언제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한테 질문하는데 수술을 아니에요. 올해도 별로 좋은 건 아니고 내년도 안 좋아요. 내년 넘어가야 좋은데 그래도 한다면 그래도 경자진이 크게 조금 더 낫다. 신축년에는 여러 가지로 뭐냐 내 몸의 균형 상태가 깨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뭐냐 몸의 신체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수술했을 때 신체 기능이 좋을 때 수술해야 그 수술 딱 받고 몸의 회복력이 빠르고 수술도 빨리 예를 들면 수술하고 바로 퇴원하게 되는데 그것이 떨어지면 수술하고 희한하게 몸이 처져서 더 일주일 할까 2주일 만에 나오게 되고 또 내가 안 좋은 상태에서 수술하게 되면 꽉 그렸다가 의사가 뭔가 조금 제대로 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좋은 시기에 수술 날짜를 잡아서 들어가는 것이 내 몸에 신체들이 좋을 때 신체들은 언제냐 좋은 균형이 이루어질 때가 가장 좋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주에서 질문은 뭐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어차피 수술을 하게 된다면 저는 경자년이 좋다 이걸 이야기하죠. 경자년도 언제 했으면 좋겠느냐 이때 화기가 들어오면 화가 들어오면 힘이 좀 못 씁니다. 그러면 현재 들어와 있는 경제 신사달 이모달 신사 이모 뱀이 갑신 을류 병술 정에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때 화기가 들어오니까 이때 해야 하느냐 이때 별로 그냥 힘 못 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때는 해달 정의 달에 해라 해월에 하라 이야기죠. 이 수술을 하려면 차라리 올해는 해월 양력으로 11월 7일부터 12월 7일 사이에 11월 7일에서 12월 차례 정의 돼지해가 들어올 때 천을균이 들어올 때 수술을 하는 게 좋다 이걸 이야기죠. 이때가 그래도 가장 좋으니까 이 시기에 수술하고 지금부터 뭐냐 마음을 다 내려놓고 편안하게 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꼭 만약에 한다면 저는 이 시기를 한번 찍어드릴 수가 있다. 돼지 해월에 하자. 이것이 가장 그래도 좋을 것이다. 금과 예를 들면 금 자체가 들어왔을 때 수가 들어오는 것이 오히려 정해 여러 가지로 천을귀를 맞이하고 괜찮으니까 이 시기에 하는 것이 좋다. 목이 들어오면서 어쨌든 힘이 들어오니까 괜찮다 이야기해주고 목과 금이 싸우더라도 임수가 들어오니까 통과시켜주니까 그때가 가장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화기가 들어오면 그럼 좋은 거 아니냐. 이때는 화가 들어오면 얘네들 워낙 강한 금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불이 이르면서 꺼지니까 오히려 상처가 더 골마진다. 더 커진다. 긁어 부스름 만들기 때문에 오히려 조그만 상처가 더 커지기 때문에 도와주려고 왔다. 깨져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달에는 사오미다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주는 제가 이야기한다면 이 사주는 지금은 현재 이분이 어떤 그 가게를 이렇게 하시는데 제발 이 가게 잘 지금 적당한 선에서 좀 정리하시라 이렇게 보는 것이고 올해 내년 스스로에게 정말 휴가를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년 양력 이제 이민년으로 들어가서 그때부터 조금 다시 하시라는 이민년도 여러 가지가 우여곡절을 겪겠지만 그래도 경자 신축년보다 좋다. 왜 그러냐면 사주가 습하고 내가면 전부 다 아까 조금 전에 혈관이 좋아진다 그랬습니다. 혈관이 좋아 다 쫄아요. 우리가 처음에 다 긴장하고 쫄아듭니다. 수축이 된다는 거예요. 수축이 되면 터지기가 쉬워요. 그리고 수축된 상태에서는 치료 효과가 더딥니다. 그래서 꼭 참고해 보시라 이걸 얘기합니다. 저는 이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이 사주는 제가 답변한다면 첫 번째는 뭐냐 아 이 상태는 지금 쉬는 게 좋겠다 뭔가 내려놓고 이 사장님 제가 동영상 올리면 가장 먼저 지금 동영상 기대하고 계실 건데 쉬십시오 이렇게 저는 권유합니다. 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좋다. 쉬고 스스로에게 정말 열심히 했으니까 휴가를 주고 뒤에 내년까지만 휴가를 주시라는 거죠. 스스로에게 놀러 다니시고 쉬면서 그러면서 가장 중요해 유심론 모든 것은 마음에서 근심이 나온다 그랬어요. 오직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니까 이 사주는 심장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뭐냐 모든 것을 내 탓이오고 마음을 편하게 먹고 가시는 게 가장 좋다. 모든 미움과 원망 다 버리라 이걸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야만의 회복력이 좋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수술 달다면 저달 잡아라 이걸 이야기해주는 것이고 그 저달 11월 달까지 뭐냐 더 오히려 몸을 더 편안하게 잘하면서 편안하게 하면서 그 시기를 때를 기다려서 수술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 달도 예를 들면 이왕 11월 달이면 11월 초에 해갖고 빨리 예를 들면 회복하고 나오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병술내용이 그러면 부동산 문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많이 있습니다. 문서 변경 이렇게 많이 이루어 있고 그리고 이 사주에서 어차피 이 정화 자체는 늘 자기 혼자 스스로 외롭게 무소처럼 홀로 가는 사주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외로워하지 말아라. 내 팔자가 그런 걸 왜 외로워하느냐. 외로워하지 말고 그냥 내 운명 타고나는 것이 나는 좀 외롭게 나 홀로 타고났구나. 인복도 약하구나 이렇게 하고 나만의 오히려 더 스스로가 즐길 수 있는 하나의 것을 찾아갖고 가는 것이 좋다. 그것이 뭐냐 이 사주는 여행이다 이걸 보는 것이죠. 왜 자유분방하고 구속받기 싫어하고 영혼이 자유로운 사람이냐. 자유로운 사주다 이걸 볼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오히려 그것이 더 괜찮다. 불가금 불가원한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너무 멀리 할 필요 없고 너무 가까이 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불가금 불가원 원칙을 잘 참고해서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걸 생각합니다. 제가 이 사주를 보면서 사주를 주면서 이렇게 금이 많은데 유독 정화라. 정화니까 이것은 뭐냐? 다른 오행에 비해서 정화에 정화가 죄다 신약이에요. 그러면 십중팔구 몸이 많이 약해지기 쉽상이고 정말 이것은 잘못하면 중풍 받기가 정말 쉽으니까 꼭 사장님 이 저에게 보내주신 분 이런 사주가 중풍 받기를 싫어합니다. 원래 진 한 글자만 있고 진사가 있으면 사주팔자가 몰라도 진사가 풍을 상징해줘요. 풍 중풍. 그런데 이 사주는 거기에다가 습하고 냉하고 대운까지 치고 들어왔기 때문에 뇌질종 뇌출을 일으키기가 상당히 쉬운 사주다. 절정계로 잘 갈 수 있으니까 여기서 무슨 돈 벌려고 하시느냐. 또 나한테 이 사주에서 이런 사주가 지금 몸이 치료가 되면은 아니면 지금이라도 당장 돈 벌려고 어떤 공예 할까 이게 고민하지 마시라는 것이죠. 반드시 지금은 뭐냐 쉬는 것이 장땡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잠시 이 사주 한번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명략을 이러면서 장점이다. 미리 한번 보고 내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 이게 진짜 공부를 하신 사람 명리를 아시는 분이다. 아 내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그리고 자기가 조절하게 됩니다. 아 내가 뭔가 크게 문제가 있구나. 과부하 걸려 있구나. 내가 쉬어야겠구나. 그렇게 모르면 그대로 돌진하게 되는 거죠. 돌진은 뭐냐 밑에 절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걸 얘기해준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한번 브레이크를 잡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휴식이 필요하다. 언제까지? 내년 양력으로 10월까지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